이야, 이게 얼마만입니까? 오랜만에 경대 북문에 왔습니다. 옛날에 술 먹으러 진짜 자주 왔는데. 오랜만에 경대 북문에 오게 된 이유는 요즘 아주 핫하다는 삼겹살 맛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요즘 맛집 찾을 때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아도 헤맨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 이게 오르막길에 있어. 네, 맞습니다. 삥 둘러가고 있습니다. 뭐야? 어디 있어? 나오라는 삼겹살 맛집은 안 나오고 빌라들만 나오네요. 저긴가 봅니다. 엄청 헤맸네. 아, 이렇게 숨어 있는 거야? 숨어 있는 게 아니고 네가 못 찾은 기다. 너무 배고픈 평추씨는 지금 당장이라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아무 삼겹살이나 집어먹고 싶었다고 합니다. 아, 여기 숨어있나? 나 저쪽에서 길 올라왔고 내려. 길을 내비게이션 잘못 틀어가지고. 잘랐는 거야? 아니, 이제 올린 거야? 제일 처음에 한 입 딱 먹었을 때 느낀 점이, 와, 어떻게 이렇게 두툼한 고기가 이렇게까지 부드러울 수 있지? 그리고 이 육즙은 뭐야? 와, 이런 느낌이 확 왔습니다. 몇 번 먹고 막 끝나? 끝나야 되는데 술을 빨리 못 했네. 저렇게 두툼한데 엄청 부드럽고 연해요. 그리고 입안에서 육즙들이 춤을 춘답니다. 어, 30분
그리고 소스들도 종류가 많아서 여기 찍어 먹고 저기 찍어 먹는 그런 재미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소스 외에도 콩나물 포함 반찬 네 종류가 있으니 고기가 질릴 틈이 없습니다. 이거 시커먼 거 맞겠죠? 이건 이제 블랙 페퍼 소스로 후추입니다. 뭐 부연 설명드리자면 후추란 조미료 자체가 이제 소화를 도와주는 조미료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기름만 국이랑 이제 국물 이런 건 잘 어울리게 되겠다. 이번엔 모든 소스를 다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아우, 술도 취하고 알딸딸하네요. 맛있습니다.